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주님, 언제까지 이 패역한 시기가 계속되겠습니까? 이 강포와 패역함이 가득한 이 시기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연이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에서 정말 당신이 계시기는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된 악인들이 득세함에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도 벌써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응징이 이루어져도 벌써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악인의 득세함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두 번째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끓는 심정이 있었어요. 하박국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애끓는 심정과 사랑의 심정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항변과 기도의 소리로 대변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애타는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박국처럼 대표주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질문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짜여진 순서가 있고 우리가 나와 함께 기도할 것이지만,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앞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첫 번째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도 있고 우리의 애타는 심정도 있지만, 우리보다도 더 애타는 심정과 우리보다도 더 서글픈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실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의 아픔과 답답함을 궁금증으로 또 기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요, 이 역사 가운데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해답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질문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뼈아픈 현실이지만, 그 우리의 부흥의 진원지였던 유럽의 땅을 한번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그 시기부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 시대는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술집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특별히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와 또 멋진 조명들, 또 꾸며져 있는 모든 장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목표에 딱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집을 차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 있는가, 교회로 매물이 없는가를 찾는다고 해요. 왜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지고,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을 외쳤던 수많은 선진들의 그 피곤한 눈물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유럽이 하향선을 그리게 된 그 시발점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 유럽은 역사 가운데 쇠퇴기에 들어들었더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럽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20, 30대의, 30, 40대의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인 독립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많이 가짐과 모든 것의 기준은 돈이 되는가에 혈안되어 있어요. 작년과 재작년 한 해에요, 여러분, 20대의 주식 증권 계좌를 열었던 사람들 계좌 수가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수고하지 않고 또 힘들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살면 무엇이든지 불사하겠다는 이 돈에 관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목표 한 가지, 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목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숭고한 것이에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 수고함으로 땀 흘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은요 그냥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편안함으로 가는 귀결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일에 대한 거부감이요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제적인 독립과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이 좌정해야 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에 만몬이죠, 돈이 자리를 하며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권의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거스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며 그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라고 있죠. 험한 꿈을 쫓으며 헛된 야망과 욕망 가운데에 밑도 끝도 없이 성장하기만을 원하는, 퍼져나가기만을 원하는, 저는요 마치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암적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성도 없이 그저 성장하기만을 원하며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입하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꼭 암과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꿈꿀 시간이 없고 비전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입시 지옥과 무한 경쟁, 숫자로 평가되어지는 그들의 인생은 조금 더 좋은 숫자를 얻기 위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그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요 원하는 목표의 대학에 들어간다 한들 어떤 줄 아십니까? 대학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룬 이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요 갈 곳을 알지 못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의 소중한 젊음을 그저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며 쏟아버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 현대판 하박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하박국이 던진 이 두 번째 질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오늘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혹사하며 그 인생을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는 이 상황을 그냥 그렇게 내어두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울부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며 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처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을 일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대한 질문마저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지요. 똑같이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 앞에 부딪히게 되지요.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우리 김 집사님께서 갑작스러운 병원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말기 암이라는 소식들이 들릴 때에 청천벽력 같은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법이 보호하지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박 장로님께서 갑자기 사기를 당하여 사업이 완전히 주저앉고 난 다음에 회생이 불가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죠. 모진 폭발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이겨내어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덜컥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권사님의 이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런 모순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지금도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